싸우지 마라니, 5억2 조비 좋은 5억이라고요? 베이스덱 풀피를 주유가 단한 방에 5명을 죽이던데, 이거 버그인가요? 아, 진짜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편으로 왔어. 아, 이렇게 하셨네. 사성을 앞에 두고 1번 자리니까 모든 거에 대비를 좀 하셨네. 1번 자리랑 5, 6번 자리 노숙 한개 넣고. 주유도 딜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정봉이랑 육손이 지금 딜이 높은 상황이죠. 조은이 근데 왜한 방에 터지죠? 조은은 20%씩, 어? 그러네? 이게 왜 터졌지? 버그 아니야? 조은이 왜 터졌죠? 이거 이상 상태 아니야? 저도 육손 뭐 얘네는 잘 몰라서 연소댁은 잘 몰라. 아, 이거 굉장한데? 육손 데미지 봐. 와, 육손 데미지가 엄청나네. 루트 데미지라고. 아, 뭐 5명이든 4명이든 일단 죽는 거는 한 방에 죽는 거 같네요. 봅시다. 육손 데미지가 엄청난 거 같은데, 이번에 환무가 나왔기 때문에 좀더 달라진 모습. 딜량이 너무 강한데요. 일단 주유가 왜 어떻게 터트렸는지를 좀 봐야겠어요. 육손의 그 연소가 터져버렸어요. 아, 이거네. 이거였네. 적벽 제언폭. 적군 전체의 모든 타겟이 보유한 한 개의 연소 상태를 폭발시켜. 이거 폭발시켰네. 그죠? 폭발시켜서 터진 거네. 육손의 그 연소가. 데미지가 엄청난데? 일단 84%의 마법 공격 한번 했고, 연소 상태를 부여했죠. 근데 홍련어파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발동자의 공격력 60%의 HP를 차감. 방어력을 무시하고 치유량의 50% 감소가 있고. 이 방무 데미지, 공격력 60%의 방무 데미지가 저만큼이나 들어간다고, 근데. 저 이거 같아요. 여러분. 나 느낌 왔어. 이 연소잖아요. 연소라는 게 턴마다 데미지를 주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이제 방무 데미지를 주잖아. 방어력 무시. 방어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데미지예요. 방무, 방어 무시. 그리고 지금 육손의 데미지는 홍련어파예요. 연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연소는 30%인데 이건 60%짜리입니다. 10%짜리. 근데 여기다가 치료 감소도 있긴 해요. 어, 뭐 크진 않겠죠. 근데 여기에 아까 어딨지? 이거 일단 육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75%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75배죠. 1.75배로 이게 이제 3톤짜리잖아. 3톤짜리. 여기서 중요한 게 주유가 이걸 터트림.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한무 보고 있어. 한무가 75%예요. 신화는 별거 없어요. 신화는 그냥 화염의 의지. 일반 공격하면은 분노치 획득 요거거든. 제가 보기엔 딱 요거예요. 주유가 이걸 터트리잖아. 터트리는 게 피해를 단번에 차감시킴이라잖아. 이 연소 데미지가 3턴 동안 들어가는 1.75배짜리 60%짜리 데미지가 한 번에 다 들어간 거야. 한방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연소 도트 딜이기 때문에 이걸 조운이 못 버팀 맞는 것 같아요. 조운은 그냥 처음 액티브 데미지로 한방 들어오는 거는 그거에 대한 20%씩 차감이 되는데 요건 도트 딜이기 때문에 차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버그 같기도 합니다. 조운이 근데 이거를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육손 주유 살리려면 노숙이 필수일 것 같아요. 다 필수죠. 여기 오나라 덱에서는 다 필수지. 야, 확실히 이게 육손의 한무 덕분인 것 같습니다. 육손 한무가 겁나 세다. 와, 육손 미쳤다. 이게 그냥 대충 봤었는데 저도 사실 연소를 잘 모르니까 지금껏 그냥 우리가 싸워봤을 때는 그냥 그랬잖아. 연소를 갔어야 됐나? 그냥 그랬었는데 이게 육손 한무가 생각해보니까 겁나 센 거였네. 1.75 곱하기 요건 이제 2턴짜리인데 3턴으로 늘어난 거니까 1.5배가 된 거고 1.5 곱하기 1.7에다가 일단 뭐 요거 확률도 좀 늘어났다 그러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가다 보니까 데미지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받는 게 아예 상쇄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난 이게 근데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도트라 그래도 20%씩 막아줘야 되지 않나? 조운의 특성상. 야, 요거는 그냥 말도 안 된다. 너무 좋다. 와, 그냥 진짜 퇴사자 느낌 나네요, 진짜.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연소 피해가 60% 상승한다 그러잖아. 정봉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것도 좀 봐야 될것 같아. 연소 상태가 제거되거나 지속시간 종료 시. 저트력 연소덱은 느낌이 없어요. 아니, 저트력 연소덱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저트력 연소덱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연소덱에서 가장 필요한 건 육손인 것 같고, 그다음이 사성 정봉이고. 지금 이 정도 데미지면은, 사실 뭐, 한가? 노숙도 일단 픽업으로 하면 되고, 육손 한무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나도 하고 싶다, 연소대, 갑자기. 와, 졸라 좋다.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모든 연소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가 50% 상승. 이것도 있는 것 같거든. 주유 딜도 있어요. 주유 거. 이건 다 지금 육손이었거든. 주유가 지금 하나 주는 게 연소 피해 50% 상승. 50% 상승인데 아까 정봉이 앞선 라인에 있었던 것 같거든. 이게 다 꼽셈이 된것 같아 보니까. 데미지가 연소 터졌다고 해서 저만큼 해서 죽을 거면은 옛날에도 되게 셌어야 돼, 연소 되게. 근데 갑자기 지금 데미지가 미쳐 날뛰는 거잖아. 이렇게 딱 생겼어야 돼, 덱 자체가. 육손, 정봉, 주유가 가야 돼. 이 순서야. 이게 맞아, 지금. 이분은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딱 맞는 정답이다. 데미지를 아예 곱셈 했어요, 지금. 지금 육손이 분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채웠죠? 일반 공격 한번 했는데 지금 다 차버렸거든요? 여기다가 정봉도 이걸 뽑혀줬어요, 지금. 주유도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데미지가 말이 안 돼. 정봉도 보면은 아까 60% 상승이 있었거든요? 1.6배야. 연소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정봉. 어디 있었지? 요거. 해당 연소 상태로 가는 연소 피해가 60% 상승한다. 60% 로우가 아니라 60%니까. 정봉이 여기다 연소 피해 60% 상승이야. 그러면 이게
1.6배거든? 1.6배, 1.5배, 1.5배, 1.75배. 에 60% 짜리 데미지. 방어 무시. 이걸 3턴 짜리니까. 사실 이것도 1.5배도 아니야. 3번 때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거 근데 분노 왜 이렇게 빨리 얻어? 육손이 분노를 이렇게 빨리 얻은 이유가 뭐야? 일반 공격 한번 했는데 분노가 쫙 찼는데? 난 그게 더 어이가 없어. 근데 이게 무드로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육손을 2번에 놓기는 쉽지 않거든. 이거 일부러 이걸 보신 거지. 아 육손 환무 이렇게 생겼네.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데미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주유가 이거 터트리는 거니까 일단 뒤에 두고 정봉이 육손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미스터리한 거는 분노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채웠냐 이거야.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분노 한 20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반 공격을 하니까 800, 900이 찼어. 또 몰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더 찼을 수도 있어. 분노가 1000 이상으로는 그냥 빛나잖아요. 분노 데미지만큼 데미지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1000 이상이면 데미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연소 데미지에도 묻어나간다면 엄청난 데미지가 나갈 수 있지. 아, 서성도 지금 분노를 쓰는 것도 보이시죠? 다 분노를 써 지금. 와 연소덱 미쳤는데? 아니 이건 뭐 한계고 뭐가 없잖아 그냥. 한계도 필요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지. 와 이거 진짜 딜이 미쳤는데? 와 사실 육손이 진짜였어. 뭐, 한계고 뭐고 씨. 육손 한무 무조건 만들어야겠네. 어? 연수하시는 분들은 육손 한무가 무조건이네요. 처음에 한계 났을 때, 와, 한계 이거 대박인데? 미쳤는데? 겁나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보습, 뭐, 서성, 정봉. 아, 정말 좋다. 얘네 정말 단단하고 딜량 좋아지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일 중요했던 건 육손의, 육손이었다. 아, 진짜 좋다. 일단, 분노가 왜 쌓이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